저희가 이제 2016년에 왜 굳이 이제 글로벌 유스 인스티튜트라는 새로운 이런 단체로 시작하는지, 저희가 가진 비전,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중심이 된 단체이다 보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와 이제 이 계획 설명 이후에는 이제 재영 형과 저 이렇게 졸업생과 현재 지금 재학생이 바라보는 이 원서의 좀 다른 시점을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저희 GYI의 비전에 대해서 저희 항상 많은 얘기를 이제 제어도 이제 배경 선생님이랑 이렇게 자주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맨 왼쪽의 사진을 보시면 이건 중국에 있는 이제 학생들 사진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많은 책들 앞에서 공부 중이고, 이러한 모습은 한국에서도 되게 많이 찾아볼 수 있게 되어서 국제학교 학생이라고 해서 이런 것에서 배제될 수는 없고, 오히려 국제학교 학생이라고 하면 이제 학원들을 더 많이 가게 되고, 저희는 이제 계속 AP, SAT, ACT 이러한 교육에서만 계속 묻혀 살게 돼서, 저희가 가진 비전은 정말 시골에서 살다가 저희 세계적인 세계를 대표하게 되신 뭐 방금은 총장이나 아니면 이번에 인간을 너무 드디어 넘어서게 됐다는 이제 컴퓨터를 이제 대적했던 이세돌 기사, 이러한 미래의 인재들을 양성하게 되는 것이 저희 궁극적인 목표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GY에 대한 계획을 계속 짜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현실적인 부분은 이러한 인재를 양성을 하게 되려면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해야 되고, 인재라고 했을 때 한국에서는 물론 나중에 해외에 가서 이제 그 인지도를 얻게 되지만, 한국에 있을 만큼 있는 만큼에는 이제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아 인재구나,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이만용 교수님, 김정남 박사님, 그리고 재영이 형 다 이제 명문대를 입학하셨고 명문대에서 박사과정 하신 이런 분들이 결국에 한국에서는 항상 더 다른 인재들 분들보다 더 많은 지위를 받게 되셔서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어서, 이제 저희 글로벌 유스 인스티튜트 저희가 가진 이제 비전, 좋은 이제 세계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목표와 그리고 한국에 있는 현실적인 이런 상황을 조금 접목시켜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저희 글로벌 유스 인스티튜트가 지금 이제 타이 인터넷 활동을 했던 과거와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글로벌 유스 인스티튜트는 앞에 말씀과 같이 이제 백범준 선배와 이제 박재현 선배, 그리고 이제 주재영 선배까지 이렇게 많은 선배들이 이렇게 아시아 인스티튜트 인터넷 활동하면서, 보시다시피 옥스퍼드 대학교, 하버드, 브라운 유니버시티, 콜롬비아, 그리고 NYU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미국의 이렇게 명문대,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미국 이런 명문대를 계속 꾸준히 입학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 인턴들의 이제 그 레퓨테이션도 계속 더 좋아졌던 그 좀 이유고요. 저희 아시아 인스티튜트 활동을 했던 이런 선배들은 이제 그 이만용 교수님이 하실 때 이제 세미나 같은 걸 가서 이제 사회도 보게 되고 토론토 하게 되고, 여기 사진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오른쪽 위에는 경희대에서 처음 열렸던 1회 포럼이고 그 밑에는 이제 3회 포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건, 이렇게 세미나를 밤늦게 가고 그리고 이런 포럼들을 갔을 때 이런 포럼이나 이게 어떤 면에서는 모의행이랑 모의법정이랑도 되게 비슷하게 되거든요. 솔직히 이제 저희 어른들 입장에서 가끔 보게 되면 이게 청소년 사이에서만 시작하고 끝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떻게 대학 원서에 도움이 될까? 그리고 이제 대학 원서를 쓸 때 과연 이게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인지. 그래서 아까 재영 선배가 얘기했듯이 이런 활동은 일단 첫 번째 원서를 쓰게 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런 인턴 활동을 했을 때 이런 좋으신 교수님들과 학자님들 이렇게 자주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솔직히 한국에 흔하진 않아요. 많이 자주 학원들을 더 자주 가게 되지 이런 교수님들을 더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SA에 제가 솔직히 나는 학원에 매일 갔다 이걸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라리 제가 저는 이만율 교수님과 이제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스토리를 쓸 수 있지만 뭐 매일같이 복캡 퀴즈를 보는 건 내용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활동이 되게 중요해지게 되고요. 아까 재영 선배가 얘기했듯이 이제
Common Application이라고 이제 모든 미국 대학교에서 주로 받는 원서 그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10가지의 특수 과외 활동을 쓰게 될수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주로 흔히 학부모님들과 이제 학생들이 하는 뭐 체스 클럽, 모의 유엔, 뭐 토론 대화 이런 거를 쓰게 되는데 다만 이런 대회나 이런 저희가 흔히 이렇게 많이 학생들이 참가하는 이런 활동들은 꾸준하게 지속적 참가를 못한다는 게좀 단점이 된 거예요. 미국에서 대학들은 오히려 이렇게 보시다시피 9학년에도 했고 10학년에도 했고 11학년에도 했고 12학년에도 했고 매주 시간을 보냈고 이걸 얼만큼 매해 시간을 투자했는지 그리고 학기 중에만 했는지 그리고 아니면 또 방학 중에도 했는지 그런 부분을 물어보게 되고 이런 활동을 참가했을 때 어떠한 이제 리더십 포지션을 가졌냐 이런 거를 좀 중요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런 데다가도 이제 글로벌 유스 인스티튜트에 들어가게 되고 재영 선배도 얘기했듯이 했던 세 가지 활동 중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타이 인턴십이었고요. 아까 배경 선생님께서 앞서 말하셨던 이제 리서치 활동 이게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하는 이제 서플멘터리로 폼을 받게 돼요. 하버드에서는 이제 아카데믹 워크에서 리서치 연구 논문 발표나 아니면 음악 이제 본인이 음악을 되게 잘하면 이제 음악을 컴플레이션에서 음악 수집 녹이나 아니면 미술하는 학생들 미술 포트폴리오를 넣게 되는데요. 저희 Global Youth Institute는 물론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학생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리서치 를 도와줄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교수님들과도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학교들에서도 Name of Research Advisor를 중시하게 되고 그 Research Advisor의 타이틀 그리고 그 Research Advisor가 소속되어 있는 이제 인스티튜션을 물어보기 때문에 흔히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강남권에 있는 어학원들에서는 이런 리서치 컴피티션이나 이런 것을 이제 아주 고가의 돈을 받고 이렇게 슈퍼바이징을 해준다고 하지만 이러한 선생님들은 사실 교육기관이 아니라 학원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리서치 어드바이저로 쓰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안 좋게 되고요. 이런 어드바이저 없이 좋은 연구 논문을 썼다는 거는 저희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대학교에서도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드바이저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유스 인스티튜트가 또 대학 원서에도 나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전과 그 현실을 직시한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꾸준히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리서치 활동, 연구 활동을 잠시 이렇게 분기별로 조금씩 하는 포럼이 아니라 토픽을 좀더 잡고 1년 동안 이제 꾸준히 이제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고 논문을 좀더 쓰게 되고 이렇게 이만율 교수님이나 아니면 다른 교수님들과 함께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좀더 편집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저희는 목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저번 달부터 시작하게 돼서 이만용 교수님과 첫 번째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그 학사님들이나 정치인분들 이런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적으로 이제 지위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인터뷰를 저희 학생들이 할수 있게 저희가 지금 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뷰는 물론 논문 쓰는 데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세이 작문할 때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간략하게 설명드릴 것은 이제 인턴 멤버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원서를 쓰게 될 때, 미국 본토에서 이제 비영리와 영리 단체로 활동 중인 와이즈 로드 프랩이라는 컨설팅 회사와 함께 나중에 이제 컨설팅을 이렇게 받아가면서 또 원서를 준비하게 되고 또 그런 적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왜 저희가 또 생각하는 건 저희 인턴이 됐을 때 일단 포트폴리오가 아주 이렇게 탄탄해진다는 것은 저희가 다 동의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뭐 논문 자료나 아니면 인터뷰 했던 게다 포트폴리오가 들어가게 되고 솔직히 대학 이제 어드미션 오피서들이 이렇게 설명회로 오면 다들 설명하시는 게아 내가 매주 아는 언니나 오빠 아니면 형을 위한 이렇게 강아지를 산책시켜주는 것도 과외 활동이 되고 요리하는 것도 과외 활동이 되겠군요. 이런 지와에서 받는 전무후무한 경험은 분명히 학생에게 아주 유익한 활동이 되겠고요. 지와에 인턴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꾸준하게 좋은 기회를 이제
계속 제공을 하게 되고 다른 기관들에서 이제 주최하는 프로그램 이제 예를 들어서 여름에 이제 김종남 박사님께서 주최하시는 이제 토론 프로그램에도 이제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열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른 계속 포럼과 세미나 이런 것을 저희가 이제 인턴 이제 그 익세큐티브 멤버들이 계속 제공을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좋은 대학을 갔던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대학 활동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바쁘지만 가끔씩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제 워크숍을 열고 서로 멘토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세션을 제공해 주는 것도 저희 GYY의 목표고요. 나중에 이제 원서를 쓰게 될 때 스스로 원서를 쓰게 되고 스스로 좀 이 4년 동안 대학을 준비할 때 대학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 학생을 좀 더 발전시키는 그 과정을 스스로 배워나갈 수 있는 것을 이제 GYY가 도와주는 것이 목표가 되고 나중에 에세이를 쓰게 될 때도 참석 지도 그런 것도 이제 GYY 인턴만의 특별한 혜택이 아닐까 싶고요. 이제 2016년 저는 이제 고등부 쪽을 이렇게 맡고 있지만 이제 배경 선생님과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중학생들 그리고 초등학생들 그리고 좀 더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도 이런 활동을 더 넓혀갈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꼭 대학만이 아니라 대학 이후의 그 삶을 위해서도 GYY는 계속 꾸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잠시 가장 학부모님들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대학 원서 입시 과정을 항상 저희가 많이 알고 듣고 하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루머들도 너무 많고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항상 매해 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지금 그 입시 과정을 끝냈던 재영 선배와 그리고 지금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저의 이제 입시에 대한 관점을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일단은 재영 선배가 이제 준비했던 프레젠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을 이제 설명하겠습니다.